우리 고용노동부 이영기 사무관님은 두 번을 출연을 하셨었거든요. 맞아요. 아, 사실 그때 약간 막 나오는 언론 보도들에 화가 나 있었어요.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막 이러면서. 네. 그때 막 해명 자료도 막 여러 가지 내고 있었었고 하던 시절이어서. 첫 번째와 두 번째 뭐 본인이 느낀 다른 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반응이 달라진 점이라든지. 약간 좀 분위기가 저만 좀 깨는 것 같은데 저는 주변에 말을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왜 안 하셨어요? 이쪽에서 알려주신 그 날짜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질 않아서 본 사람이 없는데요. 제가 뭐 영상을 잘 받는 외모도 아니라고 혼자 생각을 해서. 그러나 본인이 출연하는 영상을 나중에 보시고 굉장히 본인의 외모에 흡족해했다는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팩트체크였습니다. 네. 자, 당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것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했었는데 그때 내용 우리 시청자들께 다시 한 번만 상기시켜 주시겠습니까? 첫 번째 때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었고요. 네. 두 번째 때는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이제 사업주들 뭐 좀 괴롭히는 법이다, 나중에 사업자들 처벌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었습니다. CEO만 범법자 만드는 법 아니냐? 예, 네. 뭐 800개 뭐 처벌 조항이 있다, 2000개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러면서 나왔었었는데 그건 좀 상당히 그런 내용이 많이 아니다, 절대 그렇죠. 아니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어요.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거다. 두 번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. 아하. 세 번째는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일 것. 보도된 내용이 좀 오해가 있게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게 오히려 해고와 같은 불이익한 처벌을 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.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거를 먼저 여러분 회사의 가장 높으신 분 대표한테 신고를 하면 자율적으로 정해진 제도에 따라서 그걸 처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. 가해자에게 징계를 준다든지 하는. 그런데 그 직장 대표가 오히려 그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뭐 해고라든지 아니면 전직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줬을 때 그때 형사처벌이 가해진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네. 혹시 그러면 오늘 또 사이다에 나오신 김에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나요? 요 근래에는 일부 네.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좀 단체들에서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 혹시 발생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처리할 수 있는,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, 너무 미비하다, 이 부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네. 그게 어떤 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건의 정도 수준이면은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저희가 처리를 못하니까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확실히 사실이 아니고요. 그리고 저희 근로감독관들이 다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네. 확실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네.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. 조만간 사이다 출연이시고요. 절실하게 느껴집니다. 네. 네.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시면서도 실효성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. 저희도 이제 실효성도 제고할 방안들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좀 조만간에 좀 한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